에브리데이 해피데이!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혜인입니다. 우리 해피님들 평소에 옷 입으실 때 미묘하게 신경 거슬리는 부분이 있지 않으셨나요? 예를 들어 타이트한 셔츠를 입었을 때 이 단추 속 사이로 속옷이 보이진 않을까? 긴 소매가 자꾸 흘러내려 밥 먹을 때 거슬린다든지 혹은 바람이 불 때마다 원단이 몸에 착 달라붙어서 몸의 라인이 너무 드러나는 게 신경 쓰이셨던 분들, 오늘 제가 다섯 가지 정말 있으면 여러분들의 스타일링의 퀄리티를 한층 높여줄 수 있는 꿀템들 준비해왔고 우리 해피님들의 스타일링이 한끗 차이가 되어줄 스타일링 꿀템 5가지 소개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나단, this is fashion tag. 제가 이전 패션 꿀팁에서 이 셔츠라든지 아니면 벌어지는 가디건 사이를 양면 테이프로 고정하면 정말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그 양면 테이프는 문구용으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살에 닿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이 패션 테이프라는 건데요. 근데 사실 옷감에만 단시간 사용하실 거라면 그냥 양면 테이프 사용하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 뭐 탑드레스 같은 걸 입었을 때 가슴 라인을 고정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흘러내리는 오프숄더의 어깨를 고정하고 싶다든지 브라컵 들뜸을 방지 하는 용도, 혹은 자꾸 흘러내리는 신발의 스트랩을 고정하고 싶다든지 본인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실 때는 이런 패션 테이프라는 제품을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패션 테이프라는 것도 검색해보면 종류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저는 청담동 연예인 테이프라는 이름의 테이프를 가지고 왔고요. 이제 여기에 정확한 명칭은 의료용 폴리우레탄과 의료용 접착제를 사용한 제품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비교적 피부가 예민하신 우리 해피님들도 사용하실 수 있을 만한 제품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뭐 사이즈가 되게 다양해요. 셔츠단이나 아니면 가슴 윗라인을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얇고 긴 제품도 있고요. 이렇게 뭐 동그라미 모양으로 된 거는 셔츠 같은 거 카라 자꾸 뒤집어질 때 있잖아요. 그때 셔츠 고정 용도로 사용해 주셔도 좋고, 이렇게 조금 더 두껍고 긴 타입도 있어서 바지단 같은 거 간단히 수선하실 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셔츠 입었을 때 셔츠 사이 벌어지는 거 되게 좀 민감스럽잖아요. 그럴 때 이거 사용해 주면 아주 끌입니다, 끌. 그리고 두 번째 꿀템은 바로 요 녀석이 아니라 지금 제가 이 자켓에 하고 있는 고무줄입니다. 제가 이전 꿀팁에도 여러 차례 이 고무줄로 자켓 소매 고정하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고정하는 용도로 나온 아예 완제품이 있습니다. 전 옛날에 이게 그냥 팔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와이셔츠 소매라든지 아니면 자켓 내려오지 않게끔 고정을 해주는 그런 용도더라고요. 요거 나 이번에 사면서 이름 처음 알았잖아. 요게 Y밴드라고 하네요. 와이셔츠에 쓰는 밴드라고 해서 Y밴드 밴드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으네. 요거 두 개 세트로 해서 1,500원 정도의 정말 저렴한 가격이거든요. 조금 탄탄한 제품을 원하시면 이런 Y밴드라고 하는 제품 구입하셔도 되고, 굳이 요거까지 필요 없으시면 그냥 저처럼 이렇게 고무줄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무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컬러풀하고 짱짱한 고무줄보다는 사실 손목에 하는 거기 때문에 살짝 좀 여유가 있고, 그 몇 번 묶으면 늘어나겠는데 싶은 그런 약간 헐렁한 고무줄 같은 거, 그런 게 오히려 소매 고정 용도로는 훨씬 더 좋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접어 입는 분이시라면 그냥 이렇게 아무 컬러의 면 고무줄 사용하셔서 이렇게 접어 입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자켓 접어 입는 걸 즐기지 않으시는 해피님들, 혹은 좀 자켓 중에서도 약간 팔 길이가 짧아서 접어 입기는 좀 애매한 제품들은 이 상태에서 이 바깥쪽을 조금 풍성하게 약간 주름을 줘준 다음에 이 사이로 고무줄을 감춰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자켓 안감이 보이지 않게끔 소매를 고정해서 입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단! 요즘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런 신박한 꿀템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인스타그램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자꾸 광고로 뜨더라고요. 제가 들어가 봤는데 이렇게 좋은 게 없어요. 이렇게 좋은 게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이렇게 단추로 잠궈서 입는 타입의 바지일 경우에 바지 허리가 너무 헐렁하거나 혹은 살이 쪄서 바지 허리가 조금 타이트해졌을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인데요. 한마디로 이게 그 옛날에 사랑의 열매 같은 핀 있죠? 그렇게 생긴 버클인데, 요거를 본인이 원하는 허리 길이에 맞춰서 핀으로 된 버튼을 착용하시고 이 버튼에다가 바지 단추 구멍을 끼워주시면 원하는 허리 길이로 조절해서 입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까만 거 두 개 있고요. 갈색 있고 흰색 있고 그냥 우리가 보통 흔히 보는 이런 은 색깔도 있어요. 굳이 다른 색깔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요즘은 낱개로도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색깔도 굉장히 다양한 버튼이 나와서 본인의 원래 바지 버튼과 맞는 색상의 제품 따로 구입을 하셔서 그 버튼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꿀템은 바로 속바지입니다. 근데 그냥 속바지가 아니에요. 바로 Y존을 가려주는 치마 속바지입니다. 이거 너무 신기한 게 제가 다른 가게에서 구입을 했는데 같은 상품이 왔어요. 하나는 하이웨스트 타입이고 하나는 그냥 보통의 속바지 타입입니다. 제가 이런 타입들을 여러 번 봤었는데 사실 저는 그 속바지 허리밴드 부분이 오히려 딱 붙는 치마 입었을 때 도드라져 보이는 게 싫더라고요. 은근 두꺼워, 그 고무줄이. 저는 이번에 그래서 Y존 치마 속바지 이 제품 두 개 다 심리스 타입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흔히 생각하는 무봉제 팬티 있죠? 그런 재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실히 이런 제품 착용하시면 시폰 스커트나 원피스 입으셨을 때 바람이 불어도 당황스럽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키나 몸의 라인이 잘 드러나는 얇은 면 재질의 원피스를 입으셨을 때도 이렇게 Y존 속바지 입어주시면 굳이 보여주기 싫었던 그 라인들을 깔끔하게 감춰줄 수 있습니다. 이 두 제품 다 입어봤을 때 특히 이 하이웨스트 제품 같은 경우에는 허리 부분이 조금 말려가는 느낌이 있어서 그냥 기본적인 기장의 살색 심리스 제품을 가장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꿀템은요, 남녀노소 불구하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살짝 나는 작은 키가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 정말 눈여겨보시면 좋을 만한 제품입니다. 바로 양말 깔차. 가끔 조문을 갈 때라든지 신발 벗고 들어가는 음식점을 갔을 때 내 신발 안에 고이 깔린 그 까만색 깔창 보여주기 싫잖아요. 그럴 때 제가 항상 생각했죠. 아니, 깔창을 양말 안에다 신으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세상에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제가 구입한 제품은 원래는 이 발목 부분이 실리콘 재질로 나온 제품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게 너무 잘 벗겨지니까 이렇게 찍찍이 타입으로 새로 약간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양말 깔창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맨발로 자주 다니거나 얇은 양말을 신는 여름에는 사실 사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조금 있으면 두꺼운 니트 재질의 양말이라든지 좀 도톰한 두께의 옷들이나 양말을 활용하게 되잖아요. 그때 활용하시면 진짜 모를 것 같아요. 티 안 낼 것 같아. 제가 굳이 꼭 사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제품은 아니지만 아, 요런 꿀템도 있더라고요. 정말 저에게 내려온 한솔기 빛 같은 그런 존재랄까. 양말 쪽에 신는 거라서 그런지 이 발 모양도 나름 발 뒤꿈치 모양으로 되게 잘 만들어놨더라고. 만약에 신발을 자주 벗는 업무를 하고 계시다든지 아니면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고 싶으신 해피님들 요 양말 깔창도 드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자, 요렇게 해서 스타일링이 한 끗 차이를 다르게 만들어줄 생활 속 스타일링 꿀템 다섯 가지 모두 보여드렸는데요. 우리 해피님들은 어떤 제품이 가장 신박하다고 느껴지셨나요? 모쪼록 요 제품들이 우리 해피님들이 스타일링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은 해피님들이 알고 계시는 스타일링 꿀템이 있다면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우린 다음 패션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